lunch. So I slept for a few hours this afternoon. I'm so tired. I don't know why I always tired. Don't 가까이. 빵빵빵빵빵.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아침 영상하고 얼마 전 영상 보니까 너무 목소리가 안 칼죠. 그래가지고는 조금 예쁘게 말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조용하자. 다들 식사하신다고 안 들어오시나 봐. 황태국 끓인 거 조금 남았는데 오늘 먹고 그냥 다 말아야지. 영어를 왜 안 할까? 응용해서 하면 되는데. 7시하고 10시 타임에 공부하는 게 있으니까 들어와가지고는 같이 공부해요. 다들 식사하신다고 TV 보시나? 오늘 저녁에는 기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일단은 오늘 정치 부분이 경제. 아, 별거네. 20층에서 75층 재건축 가능해진다고 분당 일산 집값 확 뜰까? 그러면 주복으로 들어가겠는데. 출산. 아이돈띵소. 아침에 뉴스 읽었던 거 그거네. 경제는 이게 경제에 들어갔었나? 소셜에 들어갔던 게 아니고. 오늘 점심 때 소셜 부분 읽었었는데 소셜 부분에 아침에 경제 부분을 읽었고 점심 때 소셜, 저녁에 정치 부분을 읽었는데 정치 부분에도 이게 있나? 아니구나. 잘못 봤네. 한동훈, 이재명 테러로 정치 장사. 지금 막 서로 비방하는 게 장난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녁 방송에는 안 해요. 원래 블루라이트 안경 끼는데 안경 안 꼈어요. 오늘은 단반 처리. 영어를 아무도 안 하시네. 따라해본다. 어떻게? 우리 점심 먹고 잠아가지고는 그냥 잠시 잤다고, 몇 시간 잤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과거잖아, 현실점에서. 그러면은 I was sleepy. 잠이 왔었다라는 거지. 뭐 하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After lunch. 그러고 난 다음에는? After lunch 하고 난 다음에는 밥 먹고 나니까 잠 와가지고는 한 몇 시간 잤지?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 I was sleepy after lunch. So 뭐 했다? 잤다고. I slept. 얼마 동안? For few hours. 언제? This afternoon. 이렇게 영어를 단어를 올려놓으면 그 단어를 보고 그게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생각해가지고는 공부하고, 그리고는 또 내가 저번에 한번 주어 동사 이야기 했었잖아요. 위치. 그거 보고 또 생각하고, 자꾸 생각해야 된다니까. 무조건 문장을 보고 외우는 거는 아니라고. 그 구조를 딱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오늘 10시에 공부방 있으니까 또 놀러와요. 오늘 오후에는 저녁에는 옥스포드 할 거예요. What do you look like? 원래 What do you look like가 잘 쓰여지진 않아요. What does she look like? 뭐 이렇게는 써요도 아니면 What does he 이렇게는 써요도 그런데 나는 지금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What do you look like? 이렇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피곤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막 정치가 정치 섹션을 보면은 막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난리도 아니야. 서로 막 비방하기가 나 진짜 나는 정치인들이 서로 비방하는 거 보면 참 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딱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당이 있잖아. 그 당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중도파인 것 같아. 나는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욕하면 그게 참 보기가 싫고 또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욕하면 참 보기가 싫더라고. 그게 왜 서로를 비방을 하지? 자기네들 그냥 표현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저렇게 비방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자기 얼굴 깎는 거지.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잖아. 난 그렇더라고요. 아, 한자다. 나의 취약국은 한자. 뭐, 동시 시청자가 52명이야. 레알? 그러면서 빠졌네. 아, 진짜. 무서워. 다시 들어오셔. 아, 솔직히, 이번에 이거 좀 가까이 했거든요? 좀 가까이 했어. 가까이 했는데, 내가 좀 가까이 보이죠? 그런데도 지금 잘 안 보여. 큰일 났어. 우리 부모님이 이거 유튜브하고 컴퓨터 계속 본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눈 나빠진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번에 언제부터 눈이 좀 많이 나빠지기 시작했으냐면은 네 크리스마스 캐롤송 중에 보면은 눈송이 떨어지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고 난다부터 눈이 많이 나빠졌지. 그때 모니터가 큰 것도 아니고 노트북 15인치 요만한 거 들고 했었으니까. 선생님 아니고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는 소예요. 비코즈가 아니라. 뭐 자막했던 그게 뭐 그런 이유 그래도 의미는 통하겠죠. 그런데 몰라 나는 그래서 잤다고. 잠았기 때문에 잠이 왔기 때문에 잤다 이게 아니라 잠아서 잠이 와가지고 난 그래서 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표현하는 거야 뭐 말 표현인데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선생님 나는 음악 선생님 그 다음에는 컴퓨터 선생님 이렇게 불려지는 건 몰라도 영어 선생님 이렇게 불려지는 거는 조금 어색함. 누가 들으면 하 이럴 것 같아요. 꼴값 뜨네 이러고 이번에 민주당이 표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180석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죠? 이러면 구독자 휙 다 빠져나갈 것 같아. 180석은 솔직히 좀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180석은 좀 많아.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좋은 안건도 뭐 하지마 이러면은 180석 그걸로 가버리니까 표를 조금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끔 나눠지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국회의석에서는
대통령은 또 다르지만 대청소하는 영상 올리시나요? 네, 잔반 대청소예요. 이거 진작에 내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했었으면은 대박 났을 거야, 진짜. 그때 왜 눈송이 그리고 그렇게 있었을까, 청라에서. 진작에 얼굴 드러내 보이고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뭐든지 한번 저지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쉬워. 한번 저지르고 나니까. 처음에는 얼굴 드러내 보이는 게 참 부끄러웠는데.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아, 저기 내가 여기 사이트 주소 가르쳐 줄게요. 쉬워. 여기 를 딱 치면은 기업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업 재무 상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다라는 걸 다 알 수가 있거든. 여기 지금 올라갔죠. 그거 클릭하면은 이것도 우리나라 공식 사이트예요. 기업 평가 그래가지고는 등급별로 나눠졌거든. 보면은 이런 회사들이 상장을 해가지고는 주식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보면은 아 재무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다 알고 종목 선택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또 여기에서 보면은 사업 플랜 같은 거 있잖아요. 비즈니스 플랜 이런 것도 얘들이 올려놓는다고 얘들 사이트에. 그러면은 언제쯤에 뭐가 있구나 그러면 대충 뉴스에서 살짝 띄우겠다 그러면 또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무조건 덤벼들면 안 된다니까. 나도 이때까지는 무조건 덤벼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주식 사놓고 앞에 뭐 촛불 켜놓고 빌잖아. 아, 내 누구라고 딱 이야기는 안 해. 정말로 촛불 켜놓고 비는 건 아니지만은 주식을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지. 느낌으로. 주식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지. 쭉 보면은 현대건설도 좋아. 신랑이 다녔던 데라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하고 같이 계열사하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한번 성과급 월급도 그렇지만 성과급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다니까요. 뭐라고 돼있지? 네, 나중에 또 놀러오세요. 방문해줘서 고마워요.